마트 마트 카세 옷도 세트도 뽕 하. 근데 오늘은 뭐 먹어요? 밑에도 밑에도 정 밑에도 밑에도 정 아, 이런 집 오면 벌써부터 향기로워. 지금 우리 여기 온 지금 일미정 일미 한 가지 맛에 고정자 딱 네 가지 메뉴 있잖아. 불고기, 육개장, 삼계탕, 반계탕. 삼계나 반계나 뭐 어차피 반말이 한말 차이니까 그럼 결국은 딱 세 개밖에 안 왔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집들이 진짜 그 맛집인 것 같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찬이 네. 365일 변함이 없어요. 고사리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 많아요. 아, 비싼 거 아시네. 찌개 드리겠습니다. 찌개도 나와요? 네,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찬이 술안주인데? 저기요, 친구. 빨간 맛. 빨간 맛. 빨간 맛. 빨간 맛. 아재랑 이해해 주세요. 빨간 맛. 궁금해원인데. 아, 이게 빨간 오리지널. 간단한 분. 아, 왜 고사리로 가는지 알겠다, 손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러워. 고사리가 이게 왜 장조림 그 찢은 양지 찢은 것 같은 그런 식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식하신 분한테 줄 수도 있고. 깍두기하고. 야, 깍두기 진짜 맛있다. 깍두기 있잖아. 야, 이거. 야, 깍두기 이거 메인인데? 얘 한미녀야. 야, 기본 베이스 된장인데.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근데 맛있다. 뜨겁게 나는 첫부터 맛있어. 와, 이거 술밥 먹으면 오지게 맛있 겠다. 불고기 나오실 거 아니야? 맛있어. 요즘 내가 맛밥하고 가시는 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몰라. 일단 먹고. 아, 이거 막.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막 직접 담으시는 된장 맛 아닌데도 잘 끓이셨네. 야, 욕 나올 뻔했다. 여기다 이제 콩나물까지 올렸습니다. 콩나물을 좋아하신대요. 집밥지? 느낌이 집밥 먹으면서 반주하는 느낌이다. 아프리티프야. 서양의 식전주. 공기밥에 공기가 오늘 좀 많이 들었네. 공기가 많이 들어서 양이 얼마 안 돼. 돌려드릴게요. 네. 원래 손님들이 불고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밥을 다 먹어요? 배고프셨나 봐요. 그냥 삶이 반찬 먹다 보면 오! 전반 불고기. 여기도 고기 엄청 많다. 야, 이 정도면 11,000원이냐고? 이거 22,000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 아, 이거 한번 알아봐. 여기 사장님 김혜자 선생님인지. 불고기가 3개 정도 얘기하잖아요. 먼저 이제 언양식 불고기를 보면은 눌러가지고 바싹 불고기처럼 이제 주는 데가 있고 광양은 바로 묻혀서 이제 구워 먹으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 이렇게 국물 들어가는데 이제 서울식.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그 유튜버 분들이 이게 찌개로 먹는다 따로 먹지만 이거 다 다진다. 조심히 먹어야 돼. 나중에
반찬이 아니라 뭔가 향긋함이 좀 있네? 맞춰봐야 되나? 잠깐만. 향긋한 게 뭐지? 메추리나 뭐 사실 뭐 그런 거 넣으신 것 같은데 먹고 마칠게. 아, 이거 향긋한 거 아닌데. 맞춘 걸로 하고 그럼 사장님께 여쭤볼까요? 사장님, 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사장님, 근데 여기 뭐가 못 들어가는데 이게 향긋해요? 매실. 아, 직접 담그시죠? 네. 여기 사는 매실 단맛이나 신맛이 아니거든. 괜찮으세요? 개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보통 매실 들어간 양을 많이 먹어봤거든. 아, 달라. 뭘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이게 까맣게 있어야 이게 진짜라고. 아, 그 닦았네. 밥이다. 여기다 놓고 막 조사 먹어야겠다. 사실 나 양념 잘 안 먹거든요. 왜 안 먹냐면 그냥 고기 기름 다 빨아먹은 그거라도 안 먹는데 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야 여기 최소 여기는 밥 두 공기는 던지겠다. 아 이게 적당히 그 새콤한 맛이 있으니까 느끼하지가 않네. 근데 고기가 지금 꺼내서 식었잖아. 근데도 안 뻑뻑해. 그리고 냄새가 안 나. 좋은 거 쓰시네. 근데 이게 어른들 맛이 아니라 와 애들 좋아할 맛이다. 여기다가 분모자 넣으면은 아 지금 한국 음식에다 중국 음식을 넣자고 잘 못했습니다. 걸쭉. 아우. 네. 야.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육개장도 제대로다. 아까 우리 그 친구가 다 찢었잖아. 아까 이거 찍고 갔어? 야, 친구 찢었네. 건더기가 이거는 육개장이 아니라 와, 이 건더기만 먹어도 여기다 고기 올려서 양지게 쪽쪽 찢은 거 뻑뻑해서 잘 안 먹게 되잖아. 근데 적당히 잘 삶으셨다. 요거 그대로 여기다 장조림 엎으면 와, 씨. 간이 안 짜? 육개장은 유명한데 두 군데가 있잖아요. 대구에 이제 육개장 골목 하나 있고 서울에 이제 육할집 있고 고기를 따지자면 저쪽은 약간 뭐 좀 고추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에 좀 걸쭉함이 있고 대구 쪽에 육개장 보면 곰탕에다가 넣은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설렁탕 같이 뼈까지 넣어서 푹 구운 국물에 넣은 듯한 느낌. 물론 설렁탕 국물 넣었다는 게 아닌데 그 두께로 따지자면 왜 곰탕 국물이 설렁탕 국물보다는 좀 느낌상은 가볍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 이 집은 밥도 와 올라가셔서 막 발꿈치로 그냥 꾹꾹 눌러주시네. 여기서 바람을 좀 집어넣어서 열기를 빼야 돼. 왠지 아시죠? 호아노아라고 해가지고 알파스타치하고 베타스타치가 건더기가 어마어마하네. 이거 얼마야? 아 8,000원이야? 야 이것도 야, 여러분 이거 떡상 메뉴입니다. 입질 온다. 와 이렇게 올라가야지. 와, 아 이거는 나 국밥은 간단하게 먹으면 맛이 없다. 이게 듬뿍 이렇게 떠먹어야 그래야 맛있다 얘들아. 불고기를 안 먹었으면 이거 뒤로 마셨다. 만약에 그 누구 이제 초상집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거 문상 갔는데 병원에서 다 이렇게 준다? 아 돌지 몇 코스 돌지. 어디 병원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게 육개장이 의외로 지방 맛이더라고. 도시는 너무 그 자본주의 맛이고 그래서 지방은 꼭 가드려야 해. 육개장 이거 이 정도면 나는 복날 음식 될 거다. 복날에 꼭 저것만 먹어야 될 필요 없잖아. 삼계탕이나 뭐 장어나 뭐 이게 아니라 고기 들어가서 이거 이만큼 좋은 보양식 한 그릇이 어딨어. 보양 제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오면 반찬으로 한 그릇 먹고 불고기로 두 그릇 먹고 육개장에 말아서 또 한 번 먹고 세 번. 이 동네 지나가다가 제가 점심 때 되면은 저녁 때든 밥 때 되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많던데 고기? 이뻐해 주셨나? 뭐 서비스라고 하면 안 돼. 이뻐해 주셨나? 이래. 오늘 잠긴다. 큰 거 입고 왔거든. 아 옷은 맞는데 가방이 줄었다. 가방 높이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피치고 피치고 죠? 잘했습니다. 안녕.